안녕하세요. 문법 1도움으로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수동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동태를 공부하기 전에 있어서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한국말을 알아야 돼. 능동, 수동은. 두 번째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수동태는 아마 두 시간으로 나누어질 것 같은데 우선 한국말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능동태라는 것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즉, 하다예요. 하다. 그럼 수동태는 뭐예요, 여러분? 행위를 받는 거, 즉 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다, 되어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나는 때렸습니다. 그녀를. 이걸 수동으로 고쳐봐요. 그러면 그녀는 맞았습니다. 나에 의해. 하나 더 할까요? 나는 그 소설을 썼다. 나는 썼다 그 소설을. 이걸 수동으로 고쳐봐요. 그러면 그 소설은 쓰여졌다. 나에 의하여. 하나만 더 합니다. 나는 청소했다 그 방을. 수동으로 고쳐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나는 청소했다 그 방을. 수동태로 봐봐요. 수동태로 고쳐봐요. 그 방은 청소되어졌다 나에 의하여.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동사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존경하다의 수동은 뭘까요? 존경 대다가 되겠죠. 그죠? 또는 존경 받다도 괜찮습니다. 자, 자르다의 수동은 잘라지다. 먹다의 수동은 먹어지다. 먹혀지다. 자, 나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수동 그 빵은 먹어졌습니다. 나에 의하여. 알다. 수동은 알려지다. 생각하다의 수동은 생각되어지다. 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이제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봐요, 이걸. 직접 적어봐야 된다니까요, 멈춰가지고. 마시다의 수동은 마셔지다, 가져가지다, 훔쳐지다, 예약되어지다, 만들어지다. 해보시라니까요. 지불되어지다의 수동은 여러분 지불 받다. 지불되어지다 또는 지불 받다. 허락되어지다. 놓여지다. 보다 해볼까요? 보다.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보여졌습니다. 나에 의하여. 보여지다. 나는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는 되어졌습니다. 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한국말을 알아야 된다.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형태입니다. 형태. 봐보세요.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우린 능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능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디가 있죠. 이렇게 과거죠. 자, 맨드, 수리한다, 이디, 수리했다, 리스펙트, 존경한다, 존경했다. 이렇게. 디스트로이, 현재, 파괴한다, 파괴했다. 자, 풋은 3단 변화가 같아요. 현재하고 과거하고. 연기했다, 연기한다. 이게 현재는 연기한다. 그 다음에 과거는 연기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수동의 형태는 여러분 뭐가 되냐면 눈치 깠나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 피폐야. 비동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비동사하고 여기 나오는 이게 피폐가 여러분 동사의 과거 형태랑 똑같아요. ED가 있는 건 100% 똑같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처럼 생기는데 정식 명칭은 피폐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피폐 이렇게. 그게 mended, 수리했다, is mended, 수리된다. 이제 워전을 쓰면 뭐가 돼요? 수리되어졌다. 미래를 쓰면 뭐가 되겠다? 수리되어질 것이다. 이 정도죠. 헷갈리나요, 여러분? 안 헷갈릴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수동태를 여러분 기초 구문 독해에 안 넣어놓고 심화나 기본 구문 독해에 넣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초등학생 3, 4학년들이나 또는 뭐 4학년 이런 애들이 좀 특히 3, 4학년들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어넣은 거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Is respected. 수리되어진다. 수리되어졌다. 수리되어질 것이다. 자, 멈춰 세워놓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째 직접 해봐야 되겠다. 해보는 게 남은 거다. 실시. 자, 능동입니다. 디스트로이드요. 능동이라고 그랬죠? 비동사가 들어갔으면 수동이죠. 다시요. 파괴했다. is 파괴되어진다. was destroyed. 파괴되어졌다. 이게 이거 현재고 이게 과거 이게 미래잖아요. 이렇게 파괴되어질 것이다. 자, 연기했다. 능동. 연기되어진다. 연기되어졌다. 연기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이 도표를 보고 그대로 이 밑에 걸 할 거예요. 이게 위에 걸 보고 하시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태입니다. 형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심화 이 책에다가 이걸 심화 또는 이런 기본 구문 독해 책에다가
많이 집어 넣었어야 됐는데 못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집어 넣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형태가. 자, 일단 제가 하는 수업을 들어보시고 제가 하는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봅니다. 여러분 능동 수동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수동, 수동이 쓰여졌다. 능동 수동, 미래 수동. 위에 걸 보시고 하세요. 위에 걸 보시고 이렇게 이거 수동. 자, 해석하면서 함께 해봅니다. 이게 쓰여졌다. 이거 설치되어질 것이다. 단어 여기 있죠, 여러분이. 자, 이거 능동수동, 능동, 존경했다. 이런 식으로요. 능동수동, 미래형이죠. 능동, 설치할 것이다. 수동, 비동사 플러스 PP, 존경되어졌다. 수동, 미래수동, 배달될 것이다. 수동능동, 능동, 아, 수동수동, 과거.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수동 보여졌다, 능동 만들었다, 수동 파괴되어진다. 여러분 ask는 요청하다잖아요. 또는 질문하다잖아. ask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수동 질문 받다야. 이건 질문 받다. was ask요. 질문하다의 수동은 질문 받다. remove 능동 제거하다. 능동 허락했다. 이거 수동 허락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로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능동 일반 동사가 나왔다. 수동은 비동사 플러스 PP를 쓴다. 이때 비동사는 현재를 써도 되고 과거를 써도 되고 미래를 써도 상관이 없다. 자, 문장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랍니다. 여러분이 few. 여러분 few하고 few 차이점 알아요? 그렇죠. few는 부정어입니다.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거의 원만하지 않다. hardly하고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존경하지 않았다. 그 영어 선생님을. 명사 대 ing 분사 원만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2번 갑니다. 수동 능동 영어요. 수동. 그 영어 선생님은 명사 대 ing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런 뭡니까 이 분사 명사 대 ing pp 숙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ing를 동사 이러신 분은 기초구문독해를 해요. 어머 기초구문독해를 했는데도 나 모르겠다. 뭐 기초구문독해를 한 권 더 사가지고 다시 하세요. 여러분 영어는 여러분 기초구문독해 정도만 딱 하면은 끝난다니까요. 중학교 중3 교과서 정도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요? 반복이다니까. 반복.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잖아. 그냥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 있죠. 도둑놈 심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반복이다니까요. 자, 2번 다시 갑니다. 그 영어 선생님은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존경받아졌다 또는 존경받았다. 바이 뭐뭐에 의하여. 자, 여러분 수동자 뒤에 나오는 바이는 뭐뭐에 의하여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야. 바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바이, 뭐뭐, 옆에. 됐죠? 바이 다음에 시간 뭐뭐까지. 바이 뒤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죠. 수동태나 PP 뒤에 나오는 뭐뭐에 의하여. 3번 갑니다. 능동, 수동. 능동이죠. 그 수리공은 수리했다. 그 used, 그 사용되어진 카피 머신, 복사기를. PP네요. 요것도 PP예요. 요것도 PP. 사용되어진, 요것도 PP야. 부서진 by time, time에 가요. 수동, 능동. was repaired. 수동, 수리되어졌다죠. 그 중고 복사기는 부서진 time에 가요. 수리되어졌다. 그 수리공에 가요. 5번입니다. 그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영어를 put up. 능동이죠. 연기했다. 그 계획을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헷갈립니다. 능동인지 수동인지. 특히 저학년일수록 영어를 많이 접해보지 않는 학생일수록 엄청 헷갈려요. 능동인지 수동인지요. 이게 아까 했죠. 여보 앞으로 돌아가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별하고 있는 거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 갑니다. 그 계획은 수동. 그 계획은 수리되어졌다. until next week
다음 주까지 by the teacher, 그 선생님에 의하여. 그죠? 자, Tom. Not only A, but also B네요. Tom 뿐만 아니라 그도 보냈다. 아, few가 있네. 보내지 않았다. 몇 개의 꽃들을 to the brave teacher, 그 용감한 선생님에게. 8번 갑니다. A few flowers, 몇 개의 꽃들이 수동 보내졌다. To the brave teacher, 용감한 선생님에 의하여. By them, 그들의 의하여. 자, A as well as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죠, 여러분. 너뿐만 아니라 탐도 인스톨, 설치할 것이다. 그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음 달에. 10번 갑니다. The new computer program은 will be installed. 수동이죠. 설치되어질 것이다. By Tom. Tom에 의하여. 이때 by. Tom에 의하여. By 다음에 시간 나와죠. 다음 달까지. 자, mechanic입니다. mechanic. 여러분. 수리공입니다. 머신이랑 거의 비슷하죠. mechanic입니다. 그 수리공. working out. 명사대아 이제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운동하고 있는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능동 배달할 것이다. My new computer, 나의 새로운 컴퓨터를 b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까지. This afternoon, 오늘 오후까지. 수능태를 해봤어요. 수능태가 처음이신 분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문법이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이 수능태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벌써 10분이 넘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현재 완료의 능동과 수동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세요.